사랑에 빠졌어. 이분한테 사랑에 빠졌어. 형. 어? 이번 추석 선물로 부모님께 뭐 해드리지? 이거 해드리면 되잖아. 한국 고려 홍삼. 홍삼정 에이스? 이거 좋아? 너 홍삼 그 면역력 좋은 거 몰라? 알지. 피로에 개선도 되고. 그럼 건강은 엄청 좋은 거야. 근데 이거 얼만데? 너 코믹마트 알지? 걔네 잘생긴 애들 두 명 나오는? 걔네랑 한국 고려 홍삼이랑 콜라보를 한대. 그래서 거기서 사면은 299,000원에서 76% 할인된 가격. 69,000원에 살 수 있어. 이거 1일 1포 60포짜리래? 그래. 아 그럼 계속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야? 아니지.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딱 일주일만. 그럼 이거 어떻게 사야 돼? 걔네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거야.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그 링크를 달아놓을 거야. 그때 그거 타고 들어가면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야. 69,000원에? 69,000원. 너 지금 빨리 왜 사야 되는 줄 알아? 왜? 발효 홍삼. 이거 건강에 엄청 좋은 거거든? 어. 이것도 300명한테 선착순으로 무조건 준대. 근데 형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이거 수익금 일부를 또 취약계층에 이거 기부한다고 들었는데? 그래. 그러니까 이거 사잖아? 그럼 건강도 챙기지 착한 일까지 하지. 그러니까 추석 때 그럼 대박 꾼다. 그럼 이번 추석은 홍삼정 에이스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야 되겠네. 그렇지. 뭐라고? 홍삼정 에이스! 어 어디야? 어 형 어디야? 빨리 오면 안 돼? 아 나 심장이 지금 심장이 아 나 너무 나 지금 폭발할 것 같은데? 어 아니 지금 너무 막 뛰고 아니 어디 아픈 게 아니라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나 지금 미치겠어. 아 나 심장 이거 어떡하지? 나 심장이 너무 바운스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? Listen to my heartbeat 그거 하는데 어떡하지 형? 형 빨리 와. 나 진짜 나 미치겠어 형. 나 지금 사랑에 빠졌다니까 형. 형 와서. 뭐하냐? 밖에서 너 계속 보고 있었거든? 너 똥마리 형 강아지 마냥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형 나 지금 심장이 Listen to my heartbeat you. 나 미치겠다. 사빠야. 사빠? 금사빠. 어? 왜? 어 왜 이렇게 사랑에 금세 빠지는 거야? 내가 언제 이번에 진짜 찐사랑이야. 새끼 막 버스 타면은 막 거기 있는 여자 다 사랑에 빠지고. 아니라니까 진짜 내 지금 심장 소리 안 들려? 뭐가? 쿵쾅쿵쾅쿵쾅쿵쾅 그 네 입으로 되는 거 아니야. 내가 언제 입으로 소리를 냈어? 쿵쾅쿵쾅 소리 안 들리냐고. 아이씨 안 들린다고. 와, 왜래? 빨리 와봐. 뭘 와? 안 들려? 어? 안 들리냐고. 어? 야 잠깐 야 뭔데? 뭐가? 너 뭐 임신했어? 뭐 내가 얘 아버지야? 이상하잖아 남자끼리 이렇게 뭘 와. 야 너 그만 빠져 사랑. 왜? 너 엊그저께도 사랑에 빠졌다며.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쳐다보시자 좀 조용히 해. 내가 말 안 해도 쳐다봐 너 지금. 내가 언제 상상마당에서 사랑에 빠져. 아이씨 너 상상마당에서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너한테 그랬다며. 뭐? 영혼이 맑아 보이세요. 거기 그거 얘기 듣더니 사랑에 빠졌다며. 그건 진심이었어. 뭐가 진심이야? 나한테 영혼이 맑아 보인다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. 우리 엄마도 나 야동 본다고 뭐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도 아닌데 나 처음 본 남자한테 영혼이 맑아 보이세요. 이용해요? 너나 잘했어.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? 잊었어 잊었어. 그건 진짜였다고? 아니 잊었다고. 그래서 3만 원을 뜯겼냐 이 새끼야. 아무튼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. 나 그리고 이제 너 어제 얼굴도 안 봤는데 전화로만 사랑에 빠졌잖아. 내가 언제 전화에 빠졌어? 너 어제 핸드폰 이상하다고 상담원 전화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요거에 사랑에 빠졌잖아. 그 여자 미숙씨 진심이었어. 이름도 알아? 상담원 김미숙입니다 이러던데. 와 진짜 달랐다니까. 다른 분은 그냥 문이 건조하게 내가 전화하면 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나한테 이랬다니까. 이게 사랑합니다 고객님. 기생충 뭐 그 여자야? 아, 왜 그래? 아, 사랑해지 그만 빠지라고 좀. 아, 그래. 그거는 뭐 내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생각해. 근데 오늘은 진짜 나 사랑에 빠졌어. 누군데? 형 왼쪽. 누구 둘 중에? 아니, 둘 중에 누구나 사랑에 빠졌는데. 아니, 진짜 지금 안 들리게 사랑 고백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사랑을 다 들리게 말하냐고. 아, 누군데? 커튼이야, 상가집이야. 상주. 상주? 얼굴래? 어 빠졌어. 나 미치겠네. 알았어. 왜 빠진 건데? 어? 아, 어떤 계기야? 뭔 계기로 빠진 건데? 야 나 뒤쪽으로 해봐. 저분들 우리 얘기 안 들리게. 하, 다 들려 가까워서. 형 왜요? 저분 보람상주 뭐 드셔?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저거? 나 뭐 먹어? 이거 뭔데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 저분 말투로 같은 거 마신다고? 이런 여자 처음이야. 나랑 같은 거 먹는 여자 처음 봤어. 커피숍 가면 거기 있는 여자들 다 사랑에 빠지겠네. 봐봐 심지어 빨대 색깔까지 똑같아. 여기 빨대가 초록색인가 봐. 나랑 공통점이 많다고. 어 나 지쳤어.
저분 기도하시나? 제발 쟤는 아니기를. 와 진짜 화난 거 같아. 내가 볼 때 네가 좋다고 그래서 표정 되게 안 좋으셔 지금. 아, 나 원래 도도한 여자한테 끌리잖아. 지금 손으로 입을 가려 너무 놀라셨나 봐. 아 저분도 진짜 잘생긴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긴장하신 거 같아. 긴장. 저 화는 붙였어. 봤지? 왜? 형 나 웃을 때 어떻게 웃어? 이렇게 웃잖아. 나 똑같아. 네가 언제 이렇게 웃었어? 나 맨날 재밌는 거 볼 때 이렇게 웃잖아. 네가 왜 이렇게 웃어? 이거 뭔데 이거? 오케이 저축은행이야? 왜 이러고 웃는 거야? 뭐야 이게? 행동 하나하나 비슷하네. 야 그리고 그렇게 따지잖아? 그럼 내가 사랑에 빠져야지. 왜? 나도 올블랙. 저기 올블랙. 저기 팔에 타투 있으시네 보니까 나도 타투 있지. 까만 마스크, 까만 마스크. 형 잠깐 화장실 좀 갔다 가자. 왜? 나 좀 빌려줘 이거. 뭘 빌려줘? 나 타투 좀 빌려줘. 어떻게. 타투는 어떻게 빌려줘 미친. 아 진짜 이거 판박이 아니야? 이거 좀 찍어봐. 이렇게. 아니 저리 가자. 그러면은 물어볼게. 아니야. 아니 뭐 사람이 빠졌다며. 물어봐줘. 아니야 형. 아니 아니야. 형 어? 잠깐만. 왜? 나 사랑에 빠졌어. 그래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었어. 이분. 아이스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만 좀 해라 진짜. 어 지겹다 진짜. 너. 잠깐만 저분 핸드폰 저거 아이폰 쓰시네. 너랑 다른 거네.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아이폰 썼잖아. 아이폰 1 썼잖아. 그러니까 아니네. 여보세요? 봐봐 저분도 이렇게 웃네. 아 뭐 이렇게 웃는 게 유행이야? 저분도 이렇게 이게 유행이냐고. 어? 잠깐 뭐 어떡하겠다고. 아 진짜 어떡하지? 둘 중에 어떡하지? 누구?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? 저분들 생각을 해줘. 아니 저분도 나한테 조금 눈길 주셨단 말이야. 내가 볼 때 저분 오늘 네 상갓집 가려는 거 같아. 좀 자리 치지. 아 지겨워 진짜 씨. 안녕하세요. 야, 아, 안녕하세요. 네. 커피 혼자 드시러 오신 남아요? 아니 친구 좀 있다 올까요? 아 친구 좀 있다 오세요?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렇게도 저 마음에 든다고 헌팅 오시려고 했는데 이분이? 어? 아 주영이. 주영이 그냥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. 그냥 도와주세요. 어. 그쪽 저 뒤쪽 이쪽 마음이. 아니 아니야. 무슨 이런 거야 미친 줄. 근데 오늘 여기 뭐 다 보람상조에서 나오셨나? 세븐다. 아 죄송해요 지금 죄송해요. 왜 이렇게 얘기하지? 죄송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? 생긴 게 죄송해서 그런 거야? 아 뭐 생긴 게, 아 뭐 생긴 게 죄송해서 그래. 알았어, 꿈 펴줘. 응, 빨리빨리 해. 제가 남자친구 있으신지 좀 물어봐도 될까 해가지고. 뭐 없으면 어쩔 건데요? 에? 어? 이쁘라고 이쁘라고 성격 비슷해. 성격이 비슷하다고? 야 너 근데 저 조명하고 너랑 뭐 커플이야? 아 이거 그렇게 있으니까 조명이 두 개야 지금. 조명이 두 개 아니야? 너무 예쁘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금 들어오실 때부터 그쪽도 좋아하게 됐는데 어떡하지? 야 똑바로 좀 서. 왜 이렇게 비비고 오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좀. 경주말이여가지고 아이씨 진짜. 근데 지금 다섯 글자 아세요 이거? 네? 안녕하세요? 저리 가세요? 일로 와 좀 그냥. 핸드폰 번호 좀? 핸드폰 없어요. 네? 저, 여기 핸드폰 여기 있는데.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. 아 대포폰이에요? 네네 대포폰. 아 오늘 꿈꿨는데 진짜. 무슨 꿈 꿨어요? 개꿈이요. 개꿈이요? 네. 그럼 제가 개새끼인 거네요? 개새끼인 거네요? 개새끼라고? 술 와. 오늘 꿈자리 만든데? 됐어요 됐어요. 아 커피 안 먹을게요. 그냥 와. 형 나 진짜 진짜로 나 뭐? 사랑에 빠졌어. 갔잖아 네 사랑. 아니 그게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진짜 가만히 응원해주는. 어, 넌 언제 응원을 했는데? 나는 응원한 걸 못 봤는데? 응원해주신 이분한테 사랑에 빠졌어. 이분한테 사랑에 빠졌어. 누구 커튼 분? 어. 아 집에다 자 결혼하라고. 그러니까 나도 급해가지고. 아니 결혼만 하면 저기 저 반포 자이 아파트 그 32평짜리랑 차 저거 또 아버지 타고 다니는 그 저 어? 벤틀리? 벤틀리 그 준다는데 내 결혼 여자친구만 좀 데리고 오면 준다는데. 왜 웃어요 갑자기? 아니, 설마 반포자이에 벤틀리 때문에 넘어갔겠냐? 아니 갑자기 한 번을 안 웃어주시더니 반포자이 벤틀리 그걸